사장이고 모르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기자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우리 이병헌 씨부터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아, 백두산에서 저는 리준평이라는 그 이중간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정우 씨.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저는 백두산에서 조인창이라는 인물인데 북한의 너무 궁금한데요? 네, 북한에 조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화산 폭발을 막으러 가는데요. 네? 저의 주 임무는 폭탄을 해체하는 전투병은 아니고 그러한 어떤 기술병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전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해서 작전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전유경 역할의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재난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최지영을 연기한 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정우 씨, 이 영화의 상황이다 보니 두 분이 이제 만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영화 처음과 끝에서 네,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만나는 장면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앞에하고 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처음에 수지 씨가 캐스팅됐다라고 했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에 김용화 감독도 형수님과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은 된다라고 주변에서 주인분들이 예. 용기를 내서 연기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수지 씨 같은 경우, 배수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함께 연기하고 싶은 네. 선배님들과 이번에 함께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 고군분투해야 되는 시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혼자 이렇게 촬영장에 나가서 그런 재난들을 맞이할 때. 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몰입은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혼자구나.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더 그러면서도 강해지고 그렇게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촬영장이었고 또 선배님 많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늘 촬영장 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설렘과 긴장감이 또 수지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이라고 외쳐 모두 하겠습니다. 백두산 파이팅! 네. 제작부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영화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킨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